준비됐지? 자, 제목 같이 읽어볼게. 시작. Being dishonest. 뜻이 뭐지? Being dishonest 뜻이 뭔가요? Dishonest 뜻이 뭐야? 정직하지 않은 이 말이지. 정직하지 않은 것. 됐죠? 내려가 볼까? 영어 읽고 한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부정한, miss out, 놓치다. Instead of, 대신에, purpose, 목적, respect, 존경, sneak, 몰래하다. Pretend, 뭐뭐인 채 하다. Moment, 순간. Contest, 시합. Situation, 경우 상황. Fair and square, 공정한. 요거 알아들어. Fair and square, 공정한. Solve, 둘다 해결하다. Information, 정보. Comfortable, cheater, earn. Correct knowledge. 다 알고 있죠? 1번부터 11번까지인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 9번, 10번, 11번. 됐지? 1, 2, 3, 4. 지금부터 해봅니다. 우리 다음 주는 숙제로 여기까지 다 해야 됩니다. 알겠지? 꼭이 페이지도 집에서 해와야 됩니다. 자, 1번 선생님 같이 한번 해볼게. 1번 누구였지? 했었지? 미슬리드 뜻이 뭐지? 잘못 이끈 거지, 그지? 즉, 속이는 거지. A, B, C, D, F, G, H, I 중에 뭐야? 보세요. 몇 번일까요? G? To act to make someone believe. 어떤 사람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이는 거야? 그 프리텐드죠. 뭐뭐인 척하는 거, 그지? 그러면 다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K죠. 2번 miss out 뜻이 뭔가요? 놓치다였죠. 자, 놓치다라는 의미가 있는 찾아봐봐 지금. 뭐라고? F? To not get, catch or understand. 원래 to not이라 적혀 있는데 not to입니다. 원래는 not to. 정답이죠. 3번 dishonestly. dishonestly 뜻이 뭐야? 2. Not honestly. 너무 쉽지. 4번. Instead of. 뭐? 대신에라 말이잖아, 대신에. C. 정답이죠. 4번, 5번. Purpose. 목적. 목적. H죠. 어떤 것이 진행되는 이유를 가리켜서 바로 목적이라 한다. 6번. Respect. 에 맞나요?
A good opinion about someone's character. 오케이. 7번. Sneak. 응? D. To do something without anyone knowing. 아무도 모르는데. 정답 8번. Moment. 순간이라는 뜻이지. 어디 있나? J 정답 9번. Pretend 해석과가 10번 contest 뭐가요? G 11번 fair and square 우리가 했을 때 공정한이라 뜻이었죠? 아니지 10번이 뭐야? Competition 이거 B 11번이 뭐야? fair and square. 거짓말하지 않는 것, 치팅하지 않는 것, 그렇지. 됐나요? 내려가 볼게. 우리 방학 동안에는 해석은 기본으로 다 해오고 해석은 바로바로 갑니다. 알겠죠? 끝나고 우리 수업 시간에 대부분에 하는 건 뭐냐면 뒤에 가보면은 리딩 아웃라인이 있는 이렇게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가보면 리딩 아웃라인 있잖아, 여기. 여기 선생님이 요 땡땡이 쳐져 있는 부분 있지? 이거 다 지울 겁니다. 알겠죠? 다 지우면 너희가 여기 있는 거 나와서 발표해야 돼. 예를 들어 바디 2에서 메인 아이디어가 이거였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고 뭐야. 왜 위에가 두 칸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지우면 위에 있는 것만 다 펴야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하나씩 가볼게. Cheating is when a person lies, misleads, or acts dishonestly on purpose. 치팅이 뭐지? Cheating. 속임수. 그지? 는 뭐지?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또는 행동을 거짓되게 하는 의도적으로 하는 방법을 치팅이라고 말을 한다. Some kids cheat because they want to get good grades at school. 어떤 애들은 속임수를 써요. 좋은 성적을 얻기래요. 그렇지. They are too busy or lazy to study. too 뜻이 뭔가요? 그렇죠. 그들은 너무 바쁘거나 또는 게을러서 study. 공부를 할 수가 없다. They want to get good grades without spending too much time in their books. Other kids might feel they cannot pass the test without cheating. 다른 아이들은 느낀다, 그지? 가끔씩, there seem to be a good reason for cheating. 어떤 데는, 속임수를 쓰는데 좋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그러나, however, in any kind of situation,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Cheating is never a good idea. 됐지? 다음 두 번째 답이. Cheating can happen in a very in a lot of different ways. 치팅은 다양한 많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sneak answers into a test, 답을 시험에다가 이렇게 몰래 가져가기도 한다. 무슨 말인지 알지? 어떤 애들은 막 손에다 막 쓰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애들은 막 몸에다 쓰기도 하고 막. 어떤 애들은 막 요런 데 써가지고 답을 이러고 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시험 땡 하잖아? 그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사람이 성인술 쓰게 되면 it's not fair for those who don't. 안 쓰는 사람하고 공평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 It is unfair for two students to get the same grade if one cheats and the other spends hours studying. 한 애는 공부를 막몇 시간 동안 하는데 어떤 애는 그냥 속임수로 애를 받는 거야. 그지? It is unfair if one team cheats and beats the team that plays by the rule. 한 팀은 속임수를 쓰는데 속고 난 다음 다른 팀을 이긴다. 근데 그 팀은 경기의 룰대로 하는 팀을 이기게 되면 이거는 공평한 게 아니죠. 그지? Many people decide to cheat because it makes difficult things easy. 이거 무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은 결정한다, 그지? 속임수 쓰기 결정한다. 왜냐? It makes difficult things easy. 무슨 말이지? 그치. 어려운 걸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이것은 causes another problem. 이것은 뭘까? Cheating이겠지, 당연히. Cheating does not solve the problem of not knowing the information. 속임수 쓰는 것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다. 정보를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야. 왜 정보를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야? 내가 모르고 답만 그냥 100개 적는 거니까 이해를 못한 거다, 이 말인 거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The cheating person will only get the correct answer by cheating. 그러므로 치팅을 한번 시작한 애들은 가면 갈수록 치팅하는 연습만 해야 된다. 그지? 왜? 우리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잖아. 단어 시험 있어. 단어 시험 치팅을 했어. 그럼 그 단어 모르겠지, 자기가. 다음 시간 갔어. 또 치팅하겠지. 하다가 한네번 하잖아. 그러면 그 단어 한 개도 모르잖아. 그러면 다음에 가서는 자연스럽게 나 다음에 또 치팅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예전에 선생님이 학생 중에 한 명이 치팅을 했어, 수업 시간에. 단어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 어이가 없는 거야. 그 앞에를 뒤져봤다? 처음이 아니라 다섯 번이나 그 전에 치팅을 한 거야, 얘가. 그래서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엄청나게. 옆에 있는 애랑 같이. 그 답을 한개 나섰는데 옆에 있는 애가 맞다고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맞다고 동글동글. 이것은 의미한다. This means that the important knowledge is missed out on. 중요한 정보가 어떻게 됐다고? Missed out on. 계속적으로 놓쳐졌다라는 거 말하는 거죠. C 갑니다. 속임수 쓰는 애들은 cheaters don't get respect from anyone. 어떤 사람들한테서도 존경을 얻을 수가 없다.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Some people think cheaters live in a comfortable life. Live a comfortable life. 그 속임수 쓰는 애들은 아주 편안한 삶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They can watch television instead of studying.
무슨 말이냐? 공부하는 것 대신에 TV 볼수 있다. They don't have to spend a lot of time in their rooms doing their homework. 숙제할 필요도 없지.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지, 그지? 숙제를 하면서 그들의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한다. Think less of cheaters. 성인에서 쓰는 애들을 아주 낮게 생각한다, 그지? 그래서 the cheaters themselves may feel bad too. 그 성인에서 쓰는 애들도 자기 스스로가 나쁘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들은 안다. They are not really learning. 어떤 걸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also they are not earning their grade. Additionally, if they get caught cheating, they'll be in trouble at school and at home. 게다가 그들이 치팅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they will be in trouble at school and home. 걔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치팅하다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문제가 생긴다. 어디에서? 그리고 집에서. 마지막 문단. Someone once said, cheaters never win and winners never cheat. 속임수 쓰는 애들은 결코 이기지 못하고, 모든 승자들은, 모든 이긴 사람들은 결코 치팅을 하지 않는다. This is very true. 사실이다. 아이들, 속임수를 쓰지 않는 아이들은 진정한 승자들이다. 왜냐? 그들이 이겼을 때, they do it fair and square. 그것이 그들에게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됐나요? 내려가서 문제 봅니다. 자, 제인이 먼저 풀고 있고, 제인이 먼저 풀어 지금. 현수는 내려가면. 아웃라인 보이죠? 요거 안 했지, 아직. 여기 보면 밑줄 친 부분에 틀린 부분이 있고 맞는 부분이 있거든? 그거 확인하고 고쳐봅니다, 현수는. 자, 문제 한번 다시 가서 보고, 선생님이 한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많이 틀리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이해를 잘 못하나 봐. A 한번 볼까? A 뜻이 뭐지? 너희들 숙제할 때 다음부터는, 알겠지? 다음 시간에는 여기 선택할 때 있지? 옆에다 해석도 같이 씁니다. 알겠지? 해석 같이 적어야 돼. 이 됐어, 됐어. 내가 어떤 걸 선택하잖아. 세개다 적으라는 게 아니고, 선생님 얘기는. 내가 정답을 만약에 싫어했어. 알겠지? C에 대한 해석을 적어라,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럼 둘다 싫어했으니까 C에 해석 한번 해볼게. 자, 해석해 봐봐. 속임수는, 치팅은, can make people. 사람들을 뭐뭐 하도록 할수 있다. dislike you. 싫어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 맞아? 속임수를 쓰면은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말도처럼 맞는 거잖아. 말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야? 문제가 뭐야? 이게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리딩이 무엇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건데, 속임수는 너를,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걸 다쓴 거냐? 아니라는 거죠. 위에 첫 번째 문단의 주제문 보면, 치팅은 안 좋은 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팅은 하면 안 된다라는 말로 끝냈다 문장을. 됐나요? 그래서 A가 정답이었다. 2번은? 다 틀렸냐? A. 어떤 학생은 매우 게으르다. 맞나요, 이거? 나왔었잖아, 그지? 어떤 학생들은 느낀다. 그들은 치팅을 해야 된다. 라고 느낀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치팅해야 된다. 느낀다. B번 한번 볼까? 학생들은 느낀다. 치팅이 멋진 거라고. 이런 말 있었나요? 없었죠. 3번에 What is not a problem that results from cheating? 치팅의 문제점들이 뭐가 있었지? 치팅의 문제점들. 불공평하다는 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정보를 배우지 못한다. 두 가지 했었죠? Cheaters spend too much time thinking of ways to cheat. 이런 말 했었나요? 없었죠. What does the word this refer to in the second paragraph? 아까 우리 했지, 벌써 cheating? 5번. What does the word it refer to in the fourth paragraph? 네 번째 paragraph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있으면 뭘까라는 거죠. Kids who don't cheat are the true winners because they win. They do it fair square. 그들이 이길 때 they do it fair square에서 여기서 it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contest, games, or test였습니다. 내려와서 true or false 하나 틀렸고 C는 틀렸네. Cheaters can 8번 한번 볼게요. Cheaters can live in a much more comfortable life than people who don't cheat. 맞나 이거? 뭐 이런 거 틀리냐? 속임수 쓰는 사람들이 속임수 안 쓰는 사람들보다 더 훨씬 더 편안한 삶을 누려? 리딩 아웃란 가봅니다. 첫 번째로 3번의 C의 윈을 패스로 고칩니다. 두 번째 Lost 6번에 Missed Out On으로 바꿉니다. 세 번째 Lose를 Cheat로 바꿔줍니다. 다 왔나요? 자, 지금부터 연습입니다. 어떻게 가는지 선생님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방학에 우리가 쓰는 이런 아웃라인 있잖아, 그지? 여기에서 introduction이라고 쓰고 what is the topic 하면
이라고 물으면 대답하면 됩니다. What is cheating? 우선 뭐, What are reasons for cheating? 04, 04번. 뭐야? 됐죠? 요것만 보여주고 위에 있는 F 답을 같이 해야 됩니다. 보너스로가 시간 주겠습니다. 시간은 5분 주겠습니다. 옆에 있는 답들을 꼭 봐둡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랬다, 선생님이. 예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알겠지? So, in the first paragraph, the topic is cheating. 두 번째, what is cheating? 치팅 is when a person lies, misleads, or acts dishonestly on purpose, right? When a person lies, misleads, or acts dishonestly on purpose, he cheats, He or she cheats. 이렇게 되죠? 3번에 What are the three reasons for cheating? First reason is second. 'You got the reasons, right? You got all the reasons. What is the first reason? B. C. What does the writer say about cheating? The writer says that it's never a good idea.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쭉 연결해서 하면 됩니다. 준비됐죠? 자, 바로 얘기합니다. 자, 시작!